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제1조선 학생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국가 상징에 대한 륜제 편지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는 해당 국가의 성격과 민족적 특성을 담은 국가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국가 상징에는 국호와 국장, 국기, 국가, 국어와 함께 국화와 국수, 국조, 국균, 그리고 국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 상징들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떻게 제정되고 거수발전되어 왔는지 함께 새겨봅시다. 인류가 걸어온 장구한 역사 속에 눈부신 빛을 뿌리는 하나의 언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조선 민족이 창조한 조선어입니다. 조선 글자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서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문자들 가운데서 그 창제와 문자 제정 원리 그리고 리념이 정리되어 있는 문자로는 조선 글자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로 평가되는 것도 조선 글자입니다. 조선 말은 모음 21개, 자음 19개로서 모두 40개의 말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언어의 말소리가 40개나 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수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나라들의 언어와 비해 볼 때 우리 말소리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온화한 언어를 놓고 봐도 그 언어는 말소리가 30여 개밖에 안 되며 더욱이 자기의 뜻을 자유롭고 풍부하게 표현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은 말소리가 풍부하여 동서양의 어느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나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은 독특하게도 석토침소리, 즉 받침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맥에 받침소리가 붙어서도 딴 소리마디를 이루는 것만큼 소리마디가 매우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풍부한 소리마디를 가진 언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가 드뭅니다. 우리 선조들은 15세기에 훈민종음이라는 고유한 민족 글자를 창제하였습니다. 훈민종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글자를 배우기가 쉽고 쓰기가 편리합니다. 많은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만일 말과 글로 한민족의 문화 정도를 잰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문화의 첫째 가는 자리에 설 것이다. 조선어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 능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말은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어가 있지만 조선 말처럼 표현이 풍부한 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웃음과 관련한 어휘와 표현만 해도 무려 8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하하, 호호, 허허, 헤헤 등 웃음소리를 직접 나타내는 말들도 있고 방글방글, 봉글봉글, 해물해물, 시물시물 등과 같이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아주 많습니다. 목적 지향성 있게 적극적으로 다듬어져 가장 인민적이며 현대적인 요구에 맞는 것으로 발전한 것은 조선말 오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을 이룹니다. 조선말 오희들은 구수에 있어서나 표현력에 있어서나 아주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조선말 오희는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내용도 높은 추상성과 일반성을 요구하는 이야기도 다 표현할 수 있으며 조선말의 단어들은 기본 뜻과 함께 미세한 여러 뜻 빛깔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말에는 같은 대상이나 행동 등을 나타내면서도 거기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의 정서가 반영된 오희들이 발전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님, 선생님, 동지, 친이, 몸소 등과 같이 높이거나 정중하게 대하는 정서적 뜻빛깔을 가진 단어들이 발전하였고, 아바이, 오라보니, 몸뚱아리, 어린 것 등과 같이 친근하게, 정답게, 귀엽게 또는 속되게 낯잡아서 대하는 이러저러한 정서적 뜻빛깔을 가진 단어들이 발전한 것입니다. 또한 조선말 오유에서 본단말이 발전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우리 인민은 본단말을 많이 창조하여 소리나 모양을 아주 생동하게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물 흐름과 관련한 단어, 즉 졸졸, 샤샤, 철철은 소리 본단말이요, 별이 비치는 모양을 나타낸 단어들인 반짝반짝, 처럼처럼, 깜빡깜빡 등은 모양 본단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본단말들이 어떻게 어린이들의 지능을 개발시켜주고 사물에 대한 표현력을 높여주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내볼 수 있나요? 예! 황소는 어떻게? 황소는 네 하고 웁니다. 마을은 뚜렷뚜렷 하고 달립니다. 몽이는 뻥뻥 하고 짖습니다. 그러면 야옹이는요? 야옹, 야옹, 야옹이는 쥐를 잡아 쌀떡을 지킵니다. 날 너무 긴 말 하는 꿀꿀이는 양치성을 어리게 되었습니다. 꿀꿀꿀꿀 꺾여 수탁절은 한번 울어보자요. 정말이지 우리 말의 우수성과 고유한 민족적 특성, 오휘 구성이 독특한 특성을 꼽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어들이 있지만 조선어처럼 훌륭한 민족어는 없습니다. 조선어의 기준은 평양 문화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 말을 기준으로 하여 민족어 존반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시었으며, 오휘 정리 사업을 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오늘 경의하는 김종훈 군수님의 세심한 기도 속에 평양 문화호의 우수성은 더 높이 발양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제1조선 학생 동무들, 우리 모두 어머니 저국을 마음속에 안고 우리 저국을 더욱 빛내기 위하여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나갑시다.